네, 안녕하십니까. 농부 황소입니다. 예, 복사꽃이 만개를 했네요. 보통 복숭아 나무의 경제적인 수명은 한 15년 정도라고 합니다. 예, 15년이 넘어가면 복숭아의 수확량도 줄어들고 나무도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시점이 되겠죠. 그런데 텃밭에 이렇게 한두 그루 복숭아 나무를 심어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15년이 넘어도 20년이 넘어도 그래도 애지중지하면서 키우게 되죠. 수령이 오래된 나무 어떻게 관리하면 그래도 좀더 오래 사용하고 복숭아를 좀더 따먹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도 텃밭에 있는 복숭아 나무가 가지도 부러지고 지금 형편이 없어요. 한번 보실까요? 예, 이 나무는 복숭아 나무는 한 20년 정도 묵은 나무입니다. 예, 원래 꽃은 피었지만 베어 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복숭아 1, 2년 더 따먹고 갱신을 하려고 보통 복숭아 전문 농가에서는 한 15년 정도 지나면 복숭아를 베어버리죠. 베어버리고 새로운 품종으로 이렇게 심기도 하는데 저는 조금 두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나뭇가지도 부러지고 뭐 부러진 가지도 있죠.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좀더 복숭아를 2, 3년 더 이렇게 과일을 더 따먹을 수 있을까 궁리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복숭아 좀더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 예, 지금 나무를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 복숭아 나무는 예, 원래 베어 버리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겨울에 전정 작업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봄이 되니 꽃을 피네요. 꽃을 보니 또 자르기가 마음이 또 아파서 자르지는 못하고 조금 더 2, 3년 연장해서 복숭아를 따 먹으려고 합니다. 먼저 예, 수명을 늘리려면 먼저 단축 전정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뿌리에서 멀리까지 영양 공급이 힘드니까 뿌리에서부터 좀더 가까이 주지를 잘라주고 그리고 주지에서 뻗어나가 있는 부주지나 척지도 예, 짧게 짧게 예, 멀리까지 예, 체력이 안 됩니다. 체력이 안 돼서 멀리까지 영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단축해서 잘라주는데 꼭 반드시 잎눈을 보고 잘라야 됩니다. 잎눈을 두지 않고 자르면 그 가지 자체가 죽기 때문에 잎눈이 남아 있는 것을 보고 최대한 단축을 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지도 짧게 하고 일단은 그 몸집 자체를 줄여야 되겠죠. 체력이 그만큼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노년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제적인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한창 때는 뭐 4.5kg 복숭아, 예, 20박스, 30박스, 많게는 40박스도 따던 그런 나무인데 지금은 10박스 이내로 줄여야 되겠죠. 10박스도 나올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수명이 있는 것이고 일단은 뭐 텃밭에서 키우는 복숭아이기 때문에 예, 경제 수명 따지 않고 그냥 한두 개라도 먹을 수 있으면 예, 키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량을 너무 욕심내지 말고 예, 꽃눈도 좀 따주는 게 좋겠죠. 체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으니까 잎눈을 살리는 쪽으로 해서 나무의 체력을 회복하는 쪽으로 예,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처음보다는 이렇게 몸집이 이렇게 많이 줄었죠? 네, 많이 줄었어요. 그죠? 사람도 나이가 들고 노년기가 되면 주변도 정리하고 뭔가 살림살이를 많이 줄이듯이 이 복숭아 나무도 이제는 늙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줄여서 그나마 생명을 좀더 연장하고 고품질의 복숭아를 그래도 조금 더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검소하게 몸짓을 줄여 놓은 상태입니다. 올해도 맛있는 복숭아 기대해 보겠습니다. 웰빙 농부 황소 TV.